나의 댄스 본능이 살아난다. 간다. 무용이야 거의. 언니 재능 낭비하네. 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잠깐 다녀오려고 해요. 정말 이놈의 지독한 감기. 그래서 굉장히 초췌한 몰골이고요. 편안하게 막스마라 트레이닝 셋업에다가 요거 마담 코트 입고요. 그리고 가방을 투투 백팩을 메주었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세요. 정말 이번 감기가 지독하더라고요. 몸 조심하시고 그럼 저는 다녀와 보겠습니다. 택배가 와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을 입어 브이로그에서라도 택배 언박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박스입니다. 이렇게 둘 다 마이테레사에서 온 제품이고요. 예쁜 노란 색깔 마이테레사. 너무너무 신나죠? 이렇게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까지 되어 왔고요. 일단 날씨가 매우 춥잖아요, 아직. 그런데 제가 이제 겨울 휴가를 가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겨울마다 한 열흘 정도 더운 나라로 휴가를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풀린 기념으로 겨울 휴가를 또 떠납니다. 휴양지에서 입을 아이템들을 좀 쇼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입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환불할 것들도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요거는 끈이 없는 건가? 잘못 시킨 건가? 비키니!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어디 없지? 마리시아? 메리시아라는 브랜드에서 수영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되게 심플한 수영복만 입거든요. 왜냐면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수트 입고 하려면 심플한 수영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것들은 잘 사지 않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치에서 놀 때 한번 입어보려고 구매를 했고요. 만약에 사이즈가 안 맞거나 너무 좀 불편하다 하면은 환불할 예정입니다. 면 재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 부위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캡이 없는 것들은 실리콘 가리개 있잖아요. 그거 붙여놓고 수영복을 입고는 합니다. 두 번째도 수영복인데요. 또론, 이거 왠지 좀 커 보이는데? 제가 일부러 한 사이즈를 크게 시켰거든요. 엉덩이가 좀 커가지고 정 사이즈를 입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살이. 그래서 일부러 한 사이즈를 더 크게 시키기는 했는데 만약에 길이가 너무 길다 하면은 반품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심플한 거. 심플하게 입어서 수트 입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요거 브랜드는 칼라콜렉토? 처음 보는 브랜드예요. 세 번째 거는 휴양지에서 이제 섹시하게 한번 원피스를 입어보고자 요 랩 원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지 원단이어가지고 되게 시원한 원단이고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해요, 컬러가.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입어볼까봐요. 짜잔! 갑자기 여름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치마가 생각보다 좀 짧고요. 약간 이렇게 언발로 내려와서 뒤에가 더 긴 원피스예요.
이거는 되게 고민돼요. 이거를 킵할지. 정말 휴양지에서밖에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입을까요? 또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가슴이 좀 많이 파여있어서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러한 원피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입으려고 샀는데 청바지거든요?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짜잔. 이런 컬러예요. 약간 연보라빛? 사실 핑크인 줄 알고 시켰는데 이렇게 연보라 컬러의 바지가 왔네요. 이렇게 됐어요.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브랜드는 A골드? 뭐라고 읽는 거야? 아골드? 다 처음 보는 브랜드에서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짜잔. 바지 핏은 이렇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통이 매우 넓은 바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안쪽으로 좀 접어놓은 상태고요.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가 엄청 커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거를 26 사이즈를 시켰거든요, 바지를. 그래서 허리는 매우 많이 줄여야 될 것 같고, 옷이 여미는 게 지퍼가 아니라 이렇게 단추로 돼 있어요. 지퍼로 교체하는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 핏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되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예요. 제가 이렇게 통넓은 바지를 잘 안 입는데 컬러가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킵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발렌시아가 슬리퍼인데요. 짜잔! 귀엽나요? 화이트를 섞은 민트 컬러의 플랫폼 러버 샌들입니다. 러버 슬리퍼. 근데 이거는 되게 가벼워요. 진짜 가볍고 왠지 이렇게 좀 플랫폼 슬리퍼가 있으면 여름에 되게 잘 신잖아요. 세일을 하길래 제가 구매를 했는데 휴양지에서도 좀 신고 하려고요. 근데 지금 느끼기엔 되게 딱딱하거든요. 플라스틱 느낌이에요. 고무라기보다. 그래서 한번 신어보고 얘는 편하면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편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강추 제품입니다, 갑자기. 엄청 가볍고요. 발이 안 아파요. 이번 휴양지에도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가볍고 편하고 너무 좋아요. 가자.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내렸을 때 사용하는 구명복은 일반석은 좌석 밑에, 비즈니스 클래스는 좌석 사이 맞다, 밑부분에 있습니다. 끈을 허리에 말해. 감아 고리에 끼워. 할 때 내일도 눈 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아니 밤에 찍으려고. 응. 야, 이거 너무 예뻐요. 와, 좋지. 이거 아버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와. 엄청 좋지. 얘네 봐, 얘네가 너무 귀여워. 여름이가 뿔을. 물론 얘들부터 데리고 들어가 이제. 오늘은 텔레스코프 2번 방에서 묵습니다. 아, 이게 내가 예쁘게 못 찍네. 되게 예쁜 곳인데. 원래 저희가 묵는 방이 따로 있는데 오늘은 손님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2번 방에서 저희가 묵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춥다, 제주. 아, 눈이 엄청 와요.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아, 추워.
바리스타 리입니다. 맞네, 여기서 찍었네. 이보미가 이거 바로 이하고 딱 반대. 우리 카페 못 찾았잖아. 에이, 여기다 카드 넣자. 카드가 체인이 멋있어. 카드 치면 진짜 멋있다. 전부 다 해야지. 이거를 안 보고. 잠깐만. 지금 88%니까 70%까지만 딱 써. 전복 볶음 맛있게 하는 데 가면 진짜 맛있어. 내 핸드크림 처럼 발라주면 돼. 좋죠? 북한에 손톱 영양에도 좋고? 네. 저희 여기 좋기 때문에 하도 여기가 가슴이니까. 한 번도 안 끊어졌어? 지금까지는 안 끊어졌지. 왜 끊어져 이게? 배를 이렇게 깎는다고? 보여줄까? 우와! 진짜 대박. 그 배 장인 아니야? 우와! 한 번도 안 끊어졌는데? 어? 아 이제 딱 끊어졌어. 안녕하세요, 유아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엄마의 심부름으로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에. 저희는 된장찌개. 에, 막 엄마가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소고기랑 된장찌개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은 설날이 아닌데요. 연휴가 거의 한참 지나지 않았어? 맞아. 그렇지만 오늘은 저희는 세배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뱃돈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제 돈은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이거 어디라고요? 이거... 여러분 이거 완전 일본 같지 않아요, 일본? 이게 한국 평창이에요. 아, 평창. 대박이죠? 여러분, 평창으로 가시죠. 네, 지금 눈 다 녹았어요. 마스크가 해제되었대요. 그래서 되게 용기 있게 마스크 안 쓰고 나왔는데 뭔가 불안해서 주머니에다가 마스크 넣고 혹시 몰라가지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쓰려고 얼른. 나도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어, 근데 뭔가 허전해. 쓰다 안 쓰니까. 맞아. 그리고 눈치 보게 돼. 맞아. 마트 왔는데요. 아니 같이 마스크 오늘부터 해제라서 안 쓰기로 했는데 이분 무서워서 바로 쓰셨고요. 완전 쫄보예요. 일란! 그냥 쫄봅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마스크 안 쓰고 다닐 수 있거든? 어? 터프한데? 근데 바로 써. 도아야 이거 이모 건데? 이모다 이모. 이모다 이모. 도아야 이모 공주머. 하부지다. 도아야. 만지고 싶어? 그럼 이모 뽀뽀해줘야 돼. 만지려면. 응. 여기도. 이모도. 자. 우와 도아 나오네. 도아 유튜버예요? 이거 뭐야? 이모.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소고기의 명란젓. 왜 귀한 쌈장이야? 엄마가 1년에 몇 번 만들까 말까 한 귀한. 안녕하세요, 에바. 네. 커커. 아니 뭐 절부터 하고. 안녕 여러분,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안녕.